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으로 몇편 정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돈만 많으면, 10년 뒤에 나는, 아우, 내가 부자 되면은, 이놈 회사만 때려치면, 이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는 그냥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내용을 보고, 아, 제가 이 주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법으로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한테 조언을 할까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너의 감정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선과 이기심과 내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져온 포인트는 뭐냐면, 마치 이 땅에서 오늘 하는 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해라.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간호사로 5년 정도 있었고요. 보험사에서 10년 있다 보니까 아프고 다치고 죽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죠.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 후회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가장 잘 사는 방법으로 내가 오늘 정말 살고 싶었던 그날인 것처럼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영화가 뭐냐면 About Time이란 영화입니다. 좋아해서 몇번 봤었는데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주말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삶을 이제 영화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하루를 살고 다음날 하루를 더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의 실수를 오늘을 만회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번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삶을 아예 두 번째 사는 삶처럼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이 영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먹는 음식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만난다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으로 일하면 어떨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다이어리에다가 하루는 일주일이다라고 적어놓곤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쪼개서 3개월, 1년은 3개월로 살아가는 방법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다음 구절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감사합니다.